무당 이렇게 적혀있어. 무당. 그런 얘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딱히 저는 뭐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할머니랑은, 할머니는 무당이라고 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그지? 느끼는 바가 없고. 뭐 딱히. 딱히. 근데 제 앞날도 못 보는데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데. 네. 그랬는데, 이 십시부리를 만나가지고, 글쎄. 무당 안 할 거면 물장사 하지? 했었어요. 했었는데 망했어요. 한 번. 왜 망했어? 어디서 했어? 거창? 그러니까 망하지. 시내로 나와야지. 시내로? 조그만하게, 조금 아기자기하게 좀 차려놓지, 그래요. 엄청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나중에 차후에 생각은 다시 하고 있는데, 저도 물량상 하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 나하고 의논하자고. 의논해갖고, 네. 터전을 보든지 자리를 보든지, 그리고 이 청주 아니거든? 오래 못 있어요? 네. 또? 이동해야 돼요.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왜 돌아댕겨? 가만히 있지, 좀.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인력으로. 무당집 가면 무당해야 된다 소리 듣지. 네. 사실 막말로 이야기해가지고, 시험 무당 되면 먹고 살기, 어려운 거 없다는데, 까짓것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 없지, 그지? 그리고 저잘 그런 것도 없어요. 나도 없어. 아, 그래요? 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어. 그금으로 물러났어? 밑에 하고는 적당히 만나다 치워라. 손해다. 네 앞길을 계속 막고 있다. 이미 막히기 시작했어. 몸주고 정주고 지랄나가지고 뒤에 울고불고 수쳐먹고 전화질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얘도 야도 사연이 많어. 너도 사연 많겠지만은. 네. 그 많은 사연들 속에서 사연 있는 여자 만나갖고 되겄냐? 서로가? 그렇죠. 어디가 제일 좋은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저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나도 잘해줄게. 나도 좀 좋아해. 까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남자한테 그렇게 뒤이고? 근데 그닥 뭐 남자의 연연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연연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다갈도 아니고, 씨발, 계란도 아니고, 부화했는데 지금 50일밖에, 남집밖에 안 되는 거 하고 정을 보러 오냐? 이런, 이씨. 어쩌다 같이 경로를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랄랄랄라? 얘는 대구 살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청주에서 대구 데려다주고 저는 이제 본가 가요. 뭔가 어디야? 전라. 전라? 네. 미쳤구나. 아니, 내가 뭐 물어보자. 아이고, 지금, 저자석이 너를 데려갔다가, 아니, 저 내려가, 여기 아니, 오려고. 원래 말이야. 어떻게 만나냐고. 아, 지금 처음 와 있어요. 아, 좀 봐봐. 자는 뭐 한다. 가게 2개 정도 하고, 회사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청주서. 아니요? 대구에 하나, 부산에 2개. 네가 청주에 있어갖고, 근데. 네, 저한테 와 있어요. 엄마가 왜와 있어? 일안 하고. 자택근무 해도 되는, 전화로만 업무를 봐도 되는, 그냥 오더만 내려주고 그러면 되니까 딱히 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돈 줘? 네. 얼마 주는데? 아, 얼마 받아서 돼? 몇백씩 자기 생활비 이렇게 하라고 주긴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온지딱한달 됐어요. 만난 지는 2달인데, 같이 와 있어요. 와 있는지 거의 한달 네가 일로 오지? 돼요. 저요? 저희가 일하는 데가 청주예요. 어제 못 있을 건데? 왠지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는 그냥 평생이 아니야.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몸이 안 돼가지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 써야 돼서 올해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게 봐야 1년이라고 생각하고 돈 모아가지고 가게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내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해. 부산은 빡세. 부산은 부산. 빡세니까 구미도 한물 갔고 다 갔어. 지금 다시 대구가 핫한 모양인 게 조금 조그만하게 있잖아.
선생님이랑 의논해갖고 자리 봐갖고 싼 걸로 해갖고 망쳐도 덜 죽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런 거 뭔지 알지? 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네. 아, 내가 용하구나. 그거 물어보러 왔어? 그리고 애들을 제가 그쵸? 매번 물어볼 때마다. 아, 주제가 돼야지 데리고 오지. 애들 아빠가 못 키우니까. 그럼 본인은 키울 수 있어? 자기가 너무 바빠. 그 사람 너무 바쁘고 돈 있는데 자기 손으로는 못 키우고 하니까. 그건 그들의 문제야. 너의 이제 문제일 수도 떠나간 있겠지만. 거니까. 아니, 막말로 얘기해보자. 나도 자식이 둘이나 있다. 어? 나 혼자서 애 키우면서 굿하고, 어? 전 보고 일하고. 그건 핑계야, 다. 야, 돈이 애들 키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양반이 애를 못 키운다 그러면 도우미도 드릴 수 있는 일이야. 돈이 그렇게 많으면. 아니야?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야. 그렇게 하고 근데, 있어요. 근데 니는,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 돼가지고, 애기를 지금 무당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 안 맞죠. 안 맞지? 맞을래? 아이고. 저기 차려야지. 응? 스스로 홀로 소개를 할수 있고, 엄마로서 당당한 여자가 돼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케어가 되는 거지. 머릿속에 지금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고 어? 아직 자립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세상 보고 어린 애 마냥 어?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애를 키우고 뭐 애에 대해서 얘기를 왜 해. 말 같지도 않은 그냥 소리지. 잘 지내는지 걱정도 되고 해서 잘 지내 계속 걱정하지 마.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어, 제가 네가 당당해야지 보지. 간간이 보긴 보는데 애들 아빠가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당연히 같더라고요. 그렇지. 머리 색깔부터 좀 바꿔. 네. 어디가 엄마다운 직성인데? 엄마가 어디가 엄마다운, 어?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마음 그래? 한 번씩 그냥 생각나면, 어? 가슴 삐삐삐삐 하지. 삐삐삐삐삐 하면 뭐할 거야? 어? 한달 넘게 지금, 어? 하고 있으면서. 그때는 뭐 생각나? 주말마다 가요. 주말마다 갑니다. 좋겠다, 씨발, 좋기도 하겠다. 어, 좋다, 그러겠다. 어? 엄마는 엄마대로 그러고 있고, 어? 아빠는 아빠대로 그러고 있으면서, 어? 애미노릇 하고 싶어? 그냥 나한테 잘욕 먹으러 지내는데. 왔지? 그러려나 보다. 요즘 너무 욕을 안 먹어서 그런가. 욕 먹고 싶으면 전화해. 기분 안 나쁘고 상큼하게, 옳은 길을, 상큼하게. 옳은 길을 내가 내디뎌주면서 내가, 요거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정신 차려.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지 이제 2달 됐거든요, 청주 가서. 원래 대구에서 그 일을 하다가 청주로 넘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집을 지금 대표님이 해주는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집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저희가. 네. 우선 제가 저랑 같이 지내. 저, 제가 돈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나, 징소리 너무 많이 들어갖고, 가는 게 먹었다. 아, 네. 안 들린다. 크게 말해라. 네. 그래서 같이 있을 집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을 옮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오래 길게 안갈것 같다 싶으면 그냥 있는 게 낫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요. 뭘로 맞을래? 근데 어차피 만나봤자 그냥 결혼까지는 아니니까. 당연히 결혼까지 아니지. 생각도 하지도 너는 홀로 된 자여. 홀로 되는데 넌 계속 홀로 있어. 수상산화해. 그러면서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대거들랑 애들 데리고 와서 양육비 받고, 어? 건전하게 살아. 언니, 알겠습니다. 아기십니까? 네. 정신 차려. 알겠어. 나는 막 외통수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소리 막 하면 있잖아 막 승질나거든? 너무 이거 모순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모순적으로 살아가면서 어? 애 얘기하면 난 제일 열받아 그냥 항상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주말마다 본다며 그냥 잘 지내는지, 앞으로도 잘 괜찮은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는 네가 정신 차리고 네 아버지 네 애비가 그저 뭐야 너가
저거 애 새끼 애비가 정신 차리면 올바로 가. 그래도 애들은 엄마 손에 크는 게 맞아. 어? 지라고 딴짓거리 안 하겠어? 어? 나중에 그거 누구 탓인데 다. 누구 원망할 건데? 나는 애들한테 얘기해. 응? 엄마가 이만큼 해줬을 때 나중에 나 왜 공부 못하게, 아 공부 안 하게 나 왜 이렇게 내버려 뒀냐고 하면 귀싸대기 날린다고. 다 집들 몫이야. 할 놈들은 해.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는 칠성줄이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또한 칠성의 자손이다. 그 줄력을 타기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흉한 일 없어. 남들보다 약간 좀 독특할 수 있으나 네. 어 그거는 특별하다고 보는 거야. 독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수록에 애미가 끼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뭔 지랄하고 뭐 씨발 집을 얻어가지고 어? 뭐 어떻게 해내 많이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고 당장 내려와가지고 그거 저거 이따가 내려가지고 저거 자꾸 조그만하게 저거 아기자기한 거 그 안경 맞게 이렇게 좀 해. 네. 그럼 내가 계속 갈게. 아, 네. 알겠어요. 굉장히 난 보고 있어. 근데 안 그래도 그 가게 하려고 했던 거 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응, 알았어. 대장. 그게 얼마나 걸릴지. 마음먹기 틀려지기면은 여기에는 벌써 이동수가 들은 데다가 한 군데에서 자정이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조금 모이려 그러면 거의 없어져 버려. 네. 사라져 버리고 아예 소멸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 바닥을 찍어 버리는데 어떻게 해. 그럼 또 이동하지. 네. 믿는다고 믿었는데 또 여기에서 사람한테 인간한테 어 구설 들지 어 뒷방 맞지 그럼 또 옮겨야지 어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너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만신이 얘기하면 너 소름 끼치지 응?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답이야 먼저 정신을 일도를 시키는 게 답이야 지금 전 어 그래도 좀 저기 하니까는 어 일 좀 되니까는 그래도 어? 그 집은 나왔잖아 여보 친구처럼 관계 유지를 하되 합치거나 이런 일 없어야지 돼 어? 네. 또 상처받아 제가요? 그래 이 길은 개꺼나십니다 이따 들어와서 내가 보면 알지 뭐 이놈 주는지는 됐어